이 영상은 원래 리뷰 영상이 있어야 했던 쿠키와 스포 부분을 확장판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블랙 위도우의 쿠키 및 태스크마스터의 정체, 부다페스트 작전 등 여러 설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태스크마스터의 정체는 레드룸을 만든 드레이코프 장군의 딸이며 배우는 올가 쿠릴랭코입니다. 드레이코프 장군은 레드룸을 만들고 부모 없는 애들 납치에다가 스파이로 양성시켜서 전세계 비밀작전에 투입시키는데요. 전세계 각국 정보기관을 해킹하고 구소련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의 정치요인 암살 등등을 행하면서 국제정세를 교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과거의 나타샤는 쉴드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사상검증을 요구받는데요. 그게 드레이코프 장군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걸 위해 나타샤는 드레이코프의 딸을 미끼로 쓰게 됐고요. 호텔을 폭파시키곤 죄책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 둘 다 살아남았고요. 드레이코프 장군은 자기 딸을 태스크마스터로 개조시켜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쉴드의 헬리캐리어 마냥 레드룸 본부를 숨겨놓고 암암리에 활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타샤는 레드룸의 마지막이 자기인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존 씨나 많았던 겁니다. 셋째, 로스 장군이 11호 이후에 캡틴 아메리카와 블랙 위도우를 잡으러 돌아다닙니다. The world's on fire. And you think all's forgiven? 이들의 죄명은 와칸다 왕을 죽이려 들었다는 거고요.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지모가 뒤집어 씌운 거고요. 넷째, 쿠키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마지막엔 나타샤가 어떤 모습으로 인피니티 워에 등장할지 암시를 하고요. 스텝놀이 끝나고 나오는 쿠키에는 시간이 흘러 나타샤의 묘에서 그녀를 추모하는 옐레나를 비춥니다. 거기에 발렌티나가 나타나서 나타샤를 죽인 사람이라며 클린트 바튼이 론인일 때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건 아주 지능적인 쿠키였습니다. 나타샤의 숭고한 죽음은 엔드게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였고 우린 그걸 엔드게임에서 봤지만 옐레나는 상황을 모릅니다. 플로렌스 퓨는 이미 호크아이에 출연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녀가 클린트와 협력이 아닌 대립의 구도로 간다는 것, 결국엔 오해가 풀리는 과정이 있을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옐레나는 이 영화에서 매력을 보여줬으나 아직 나타샤를 대체하기엔 무리죠. 명분과 개연성을 줘도 팬들의 마음을 여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적 기능을 호크아이 드라마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블은 정말 치밀하게 설계를 잘하죠. 드레이코프가 죽고 나서 수년간 옐레나에게 벌어진 일들도 충분히 다음 단독 영화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블랙 위도우의 후속편이 나온다면 또다시 과거의 어디쯤을 다루는 것도 매력있게 보이거든요. 그 방식이라면 나타샤가 다시 나오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발렌티나의 플레임은 발렌티나 알레그라 드폰테인이고 백작 부인이라는 자기도 있습니다. 1967년 코믹스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요. 이탈리아를 근거지로 세계 각국을 누비던 그녀는 쉴드 에이전트로 활약하며 닉 퓨리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2009년 시크릿 워리어스에선 레비아탄 소속 러시아 첩보원이자 실질적으로 쉴드를 지배한 히드라의 일원이었음이 드러나죠. 여기서 발렌티나는 심지어 마담 히드라라고까지 불립니다. 팔콘 앤 윈터솔저에선 존 워커에게 US 에이전트라는 직위와 함께 목적과 야심을 부여했죠. We're gonna need a US agent. 이번 영화에선 옐레나가 호크아이를 노리도록 유도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히 분탕 종자로 보이는 그야말로 닉 퓨리의 다크 버전인데요. 원래 발렌티나는 이렇게 블랙 위도우의 첫 등장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시국으로 블랙 위도우의 개봉일이 밀리면서 스케줄 변경이 있었고요. 파렌 윈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발렌티나가 훗날 닉 퓨리처럼 팀을 만든다면요. 빌런 중심팀인 썬더볼트, 다크 어벤져스가 유력하겠죠. 이게 현실화되면 존 워커를 둘러싼 이야기도 더 전개될 수가 있고요. 다섯째, 그 다음은 블랙 위도우의 조끼입니다. 나타샤와 옐레나가 레드룸을 공격하자고 결정한 다음 주유소 매점 같은 데를 들리는데요. 여기서 실용적인 게 좋다면서 조끼를 사고 나타샤의 복장이나 포즈를 옐레나가 비꼬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는 옐레나가 본인이 입고 있던 조끼를 나타샤에게 벗어주는데요. 나타샤는 그 조끼를 받아서 인피니티 워 때도 입고 나온다는 설정으로 이어집니다. 여섯째, 영화의 주요 등장 배경지가 부다페스트죠. 안전가옥에 들어갔을 때 옐레나와 한바탕 싸우고 나서 옐레나가 물어봅니다. 저기 벽에 웬 총자국이냐고요. 그러니까 나타샤가 아니야 활자국이야 라고 받아치죠. 그 다음 태스크마스터에 쫓기고 도망가다가 지하철역으로 숨어들고 환풍구로 나가죠. 여기서 옐레나가 나타샤한테 왜 이렇게 익숙해? 라고 물으니까 나타샤는 예전에 바튼하고 여기에 2주 동안이나 갇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벽에는 빙고한 흔적이 그려져 있죠.
우린 과거에 클린트가 나타샤를 죽여야 했으나 죽이지 않았고 쉴드로 전향해서 입사할 것을 설득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드레이코프 미션 직후 나타샤는 당시에 부다페스트에 펼쳐진 촘촘한 수사망을 피해 클린트와 단둘이 통풍구 안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부다페스트 작전은 그동안 작품들에서 이런 식으로 언급됩니다만 Just like Budapest all over again. You and I remember Budapest very differently. A long way from Budapest. Not Budapest, not Osaka. 지금에 와서 알 수 있는 건 대량 살상 사건이 있었다는 것, 나타샤와 클린트가 긴 시간 갇혀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 정도의 단서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게 만듭니다. 아주 파워풀한 히어로 남녀가 단 둘이 네. 사실 지금까지 이 모든 내용들은 영상 한 편에 담겨 있어야 했으나 부득이한 이유로 개봉 전후로 분할해서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짚어내지 못한 것들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KG의 KG였습니다.